안녕하세요.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 일기입니다.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멋진 내일을 만듭니다. 네, 오늘은 혼돈의 부동산 시장. 그래도 기회는 있다. 혼돈의 부동산 시장. 그래도 기회는 있다. 다가올 3년, 아직 부동산 투자. 기회는 남아있다. 라는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이제 김인만이라는 분이 쓰셨고요. 출판사는 메이트북스에서 나왔습니다. 네, 출간일은 2018년 12월 15일에 출간이 되었고, 가격은 16,000원입니다. 네, 페이지 수는 324쪽으로 된 책입니다. 오랜만에 부동산 책을 제가 갖고 왔죠. 네, 요즘 좀 부동산 시장이 주춤해가지고, 책들도 생각보다 이제 많이 안 나오고, 이래가지고, 이제 그동안 한동안 부동산 책을 이제 많이 다루지 못했다가 오랜만에 다시 또 책을 또 갖고 왔습니다. 네, 이 김인만이라는 분은 김인만 부동산 연구소 대표로 계시고 이제 뭐 유튜브도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이분이 그 마리텔인가? 그때 거기 나왔어요. 예, 그렇게 이제 공중파에도 나오실 정도로 이제 조금 이제 여러 가지 활동을 활발히 하시는 분입니다. 이분의 책을 그리고 많이 썼어요. 그리고 저도 이분의 책을 몇번 봤었는데, 네, 굉장히 많은 책을 쓰고 계십니다. 그래서 굉장히 활동을 굉장히 활발히 하시고, 굉장히 뭐랄까 소통을 하시는 그런 이제 부동산 전문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목차. 오늘은 세 가지를 한번 이야기해 볼 건데요. 첫 번째, 부동산 대책의 타이밍. 두 번째, 정부가 알려주는 부동산 매수 타이밍, 매도 타이밍. 세 번째, 부동산 규제 정책이 효과를 내는데 걸리는 시간. 이세 가지를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페이지 122쪽입니다. 부동산 대책의 타이밍. 부동산 대책은 위 그림에서 보듯이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와 흐름에 따라 발표된다. 부동산 규제를 강화하는 대책이 발표된다는 것은 부동산 시장의 흐름이 상한 기준선을 넘어 오버슈팅되면서 과열되었다는 의미다. 반면 부동산 규제를 풀어주는 규제 완화 대책이 발표되었다는 것은 시장 흐름이 하한 기준선 아래로 내려와 언더슈팅되면서 냉각되었다는 의미다. 이제 부동산 대책, 뭐 정책이라고 보면 되겠죠? 이 부동산 정책이 뭔가 시사하는 바가 대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굉장히 많은 부동산 규제책을 쏟아냈었죠. 지금은 이제 좀 잠잠해지긴 했는데, 이제 불과 얼마 전만 하더라도 진짜 부동산에서 할수 있는 모든 거의 규제책들을 거의 다 쏟아내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좀 많이 이제, 부동산 거래가 좀 뜸해지긴 했죠. 그래서 이제 부동산 규제를 강화하는,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처럼 부동산 규제를 강화하는 대책이 발표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부동산 시장이 상한 기준선을 넘어서 오버슈팅 되면서 과열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부도 뭐 부동산 가격이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정부가 그래도 용인할 수 있는, 아, 이 정도는 뭐 오를 수 있다고 볼수 있는 그 선을 넘는 경우에 이제 부동산 규제책을 쓴다는 거죠. 또 반대로 부동산 규제를 풀어주는 규제 완화 대책을 낸다는 것은, 부동산 시장의 흐름이 하한 기준선 아래로 내려와서 언더슈팅 되면서 냉각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수 있는데, 이게 지나치게 너무 많이 떨어지면은 정부에서는 이제 규제를 완화시켜서 다시 부동산 시장을 살리려는 그런 뭐 정책들을 편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 문재인 정부를 파악해 보면은,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는 부동산 시장이 너무 과열됐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규제책을 써가지고 좀 시키려고 하는 거죠. 이제 시장을 그렇게 인식하면 되겠죠. 페이지 124쪽입니다. 정부가 알려주는 부동산 매수 타이밍, 매도 타이밍. 2014년 박근혜 정부는 양도세 한시적 면제, 취득세 영구 인하, 대출 규제 DTI, LTV 완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유예,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
강력한 규제 완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런 강력한 규제 완화 대책을 내놓은 것은 부동산 시장이 하한 기준선 아래로 떨어지면서 일반 아파트를 비롯해 청약과 분양권, 재건축 아파트 할 것 없이 거래량이 줄어드는 동시에 가격까지 하락해 내수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되자 정부가 개입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었다는 의미다. 규제를 완화한다는 것은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과감하게 규제를 풀어줄 테니 아파트를 사라는 시그널이다. 즉, 지금 부동산 시장이 지나치게 냉각되어 바닥이니 양도세를 안 내도 되고 살 때 취득세 부담도 줄여주고 돈이 부족하면 대출도 더 받게 해줄 테니 제발 아파트를 사라는 이야기다. 또 재건축 규제도 풀어주고 분양가도 더 올리게 해줄 테니 강남 재건축 아파트에도 투자하라고 정부가 친절히 알려주었음에도 당시 대부분 서울 투자자들은 그 의미를 미처 알지 못하고 당장 눈에 보이는 시장 침체가 두려워 좋은 투자 타이밍을 놓쳤다. 노무현 정부는 2003년에서 2007년 임기 동안에는 분양권 전매 제한,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 전매 제한, 초과이익 환수, 양도세 중과, 비과세 요건 강화, 대출 DTI LTV 강화, 투기과열지구, 투기지구 등 엄청난 양의 부동산 규제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임기 5년 동안 부동산 시장의 과열이 지속되자 제발 투자를 그만하라는 의미였는데 그 신호를 무시하고 계속 무리하게 투자하다가 2008년 금융위기로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꺾이면서 어려움을 겪은 이들도 많았다. 이렇듯 부동산 대책이 주는 시그널을 읽으면 투자 타이밍을 잡는 데 도움이 된다. 부동산 규제 대책이 계속 발표되었다는 것은 부동산 시장 흐름이 상한 기준선을 넘어 과열되었다는 것으로 당장이야 탄력이 붙은 부동산 가격이 더 오르지만 몇 년 후 시장 분위기가 침체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시그널이다. 이런 시그널을 무시하고 정책에 맞서 나 혼자 예측하고 판단해 투자를 계속 고집한다면 향후 큰 코 다칠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부동산 규제 완화 대책이 여러 번 발표되면 부동산 시장이 지나치게 냉각되어 하한 기준선 아래로 내려갔다는 것으로 지금은 어렵지만 몇 년 후 반등할 확률이 높다는 시그널이다. 부동산 침체기에는 이제 부동산 시대는 끝났다는 부정적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정부가 규제 완화 대책을 여러 번 발표해도 이제는 안 된다고 단정짓고는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팔거나 전세만 고집한다면 몇 년 후 땅을 치고 후회할 가능성이 높다. 굉장히 재밌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박근혜 정부와 노무현 정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13에서 14년 이 박근혜 정부 때는 양도세 한시적 면제, 취득세 영구 인하, 대출 규제 DTI LTV 완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유예, 분양가 상한제 폐지 이런 이제 규제 완화 대책을 엄청나게 펼쳤다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은 이제 투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김인만 이 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이렇게 정부가 이제 정책을 규제 완화한다는 것은 이제 부동산 시장이 하한 기준선 아래로 떨어졌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런 규제 완화 정책을 쓰는 거고 그러면은 부동산 시장은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반면에 노무현 정부 때 어땠냐? 노무현 정부 때는 이제 굉장히 규제를 강화시켰죠. 분양권 전매 제한,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 전매 제한, 초과이익 환수, 양도세 중과, 비과세 요건 강화, 대출 DTI LTV 강화, 투기과열지구 투기지구 뭐 이런 엄청난 양의 부동산 규제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런 얘기를 했겠죠. 시장 이기는 정부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아파트 가서 계속 오를 거다 뭐 이런 얘기를 뭐 사람들 사이에서 하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정부에서 계속 규제를 강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샀고 결국은 뭔가 2008년 서브프라임 이런 거 좀 맞물리면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의 저자 김인만 님이 이제 하시는 말씀은 정부 정책을 따라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정부에서 규제 완화책을 쓰면은 아 이제 정부에서 부동산을 사라고 이야기하고 있구나. 정부에서 규제를 강화하면은 아 정부에서 이제 너네 너무 지금 뜨거우니까 이제 그만해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거는 이제 저희 이제 아버지도 이렇게 이런 말씀 많이 하십니다. 제 아버지도 이제 부동산 투자는 무조건 정부만 따라가면 된다는 거예요. 정부가 사라고 할 때 사고 팔라고 할 때 팔면 된다. 너무 어렵게 생각할 게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지금 아 부동산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실 때는 정부 정책이 어떤지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뭐 미래를 아무도 예측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문재인 정부는 지금 부동산 규제를 굉장히 많이 강화시키고 있죠. 그래서 노무현 정부 때랑 거의 비슷해요. 아니 어쩌면 그것보다 훨씬 더 강할지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굉장히 강화하고 있고 또 이제 있는 사람들을 겨냥해서 집 있는 사람들 겨냥해서 공시 가격을 올림으로써 보유세인 재산세를 이제 더 올렸죠. 이런 식으로 계속 지금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지금 이제 부동산 사는 게 맞냐? 물론 미래는 알 수 없습니다. 미래는 뭐 우리가 항상 예측한 대로 가지는 않기 때문에 미래는 이제 알 수 없는 게 맞는 거고 과거에 비춰봤을 때 정부가 그렇게 규제를 좀 강화하면은 전반적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좀 높아지더라. 이 정도로 받아들이고 이제 본인의 사정에 따라서 부동산 투자 여부를 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뭐 여러 가지 다른 책도 많이 읽으면서 느낀 건 뭐냐면은 어쨌든 간에 뭐 호황이든 불황이든 부동산 투자를 하는 사람 늘 있고 뭐 호황이든 불황이든 뭐 부동산 투자해서 돈을 잃은 사람을 잃고 버는 사람은 버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물론 시장의 분위기도 중요한데 그 개별적인 물건의 가격, 가치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부동산 규제가 강화되고 있잖아요. 정말 싼 물건이 나와요. 왜? 이렇게 규제가 강화된다고 생각해서 덜컥 이제 겁을 먹는 거예요. 아 이제 부동산 폭락이 오겠구나 하면서 빨리 이 물건을 팔기 위해서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내놓는 사람들이 금매물이라고 하죠. 금매물 내놓는 사람들이 하나둘 생긴다는 거죠. 그럼 이런 금매물 중에서 정말 알짜 물건을 잡으면은 돈을 벌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뭐 불황이든 호황이든 간에 싸게 샀으니까 애초에. 그러니까 약간 시장의 분위기도 굉장히 중요한 건 맞습니다만 뭐 이제 규제가 점점 강화되고 있으니까 부동산 그냥 끝났어. 너무 이렇게 생각하시고 아예 시장에서 눈을 떼는 것도 사실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또 이제 막연하게 또 이제 뭐 이제 규제 완화책이 시행될 때까지 기다리겠다. 뭐 이것도 사실은 이제 얼마나 오래 갈지 모르는 거예요. 뭐 이게 뭐 5년이 지나면 규제 완화책이 나올 수도 있고 뭐 10년이 지나야 나올 수도 있고 15년이 지나야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미래를 예측해서 야 책에서 이렇다니까 이런 거야. 너무 경제가 이제 우리 생각대로 가면 정말 누가 돈을 잃겠어요. 다 돈을 벌지. 그러니까 항상 경제는 예측 불허하다. 예측 불가하다라는 걸 항상 기억하시고 이런 이제 책들을 통해서는 아 과거에 이랬구나. 이런 가능성이 있겠네. 이 정도로 열어두시고 생각을 하는 쪽으로 저는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늘 기회는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늘 기회 속에서 그 이제 정말 가치 있는 물건을 골라낼 수 있는 안목이 중요하다. 그런 안목을 길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뭐 이런 책들을 읽으면서 계속 공부를 해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같이 이제 계속 제가 벌써 이게 성장일기를 한 지 1년이 넘었거든요. 1년부터 벌써 저랑 함께 영상을 보고 같이 항상 함께 공부하신 분들은 이제 시중에 나온 웬만한 이제 부동산 경제에 대한 책들은 진짜 엄청 보신 거예요. 그래서 아마 지난 1년 동안 굉장히 많이 실력이 쌓였고 아 이게 이런 거구나 아마 감을 잡으시고 있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이제 이런 책을 또 정리할 때는 진짜 중요한 부분 이 저자의 인사이트가 달려있는 부분을 제가 이제 골라내서 이제 소개를 해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 예고편 보면은 정말 하이라이트 부분을 다 모아가지고 예고편을 만들잖아요. 저도 약간 이제 그런 식인 거예요. 저는 이제 책을 굉장히 많이 읽어가지고 이제 뭔가 중요한 부분, 중요하지 않은 부분, 약간 이게 인사이트가 느껴지는 부분, 느껴지지 않은 부분이 좀 이제 느낌이 좀 오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제 기준으로, 이건 주관적인 기준입니다. 제 기준으로, 아, 이 부분은 정말 인사이트가 있다라는 부분들을 여러분에게 소개시켜드리고 있는 거고,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제 영상을 꾸준히 이제 보셨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 실력이 진짜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또 이게 그 채널의 목적이기도 하고요. 아무튼 시장을 예측하지 말자. 이건 과거의 사례일 뿐 앞으로 펼쳐질 시장을 예견하지 못한다는 걸 말씀드리고, 우리는 계속 실력을 키우면서 호황이든 불황이든 정말 가치 있는 물건을 싸게 사는 데만 집중하면 된다 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페이지 127쪽입니다. 부동산 규제 정책이 효과를 내는 데 걸리는 시간. 양도세 규제는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으로 팔 때 내는 세금이기에 지금 당장 집을 사는 투자자한테는 심리적 부담을 주겠지만 팔 때까지는 직접적 영향은 없다. 분양권 전매 제한은 분양권을 못 팔게 하는 규제로 대책 발표 전 이미 분양받거나 취득한 분양권은 규제 대상이 아니다. 또한 9.13 부동산 대책에서 대폭 강화된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연말에 납부하기 때문에 2019년 말 고지서를 받기 전까지는 심각성을 알지 못할 것이다. 주택 공급 계획은 더 심각하다. 건설의 특성상 아파트는 한 번 공급하려면 적어도 3에서 5년 정도 기간이 필요해서 대책 발표 후 실제 아파트 입주까지는 빨라야 3년, 보통 5년 이상을 기다려야 한다. 부동산 규제책을 딱 냈다고 해서 바로 이제 뭐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거나 내려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불과 몇 년 정도 아니죠. 1년 전부터 뭐 문재인 정부에서 계속 이제 규제를 강화하는 정책을 계속 썼죠. 근데 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은 규제 강화 정책을 탁 내놓으면은 한 달 동안 약간 조금 시장의 거래가 조금 줄어들거나 주춤하더니 한 달 뒤에는 오히려 그 이상 다시 올라가는 현상이 몇 번 계속 반복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규제를 한 번 냈다고 해서 이게 시장에 바로 반응이 와서 가격이 뭐 떨어지거나 급락하는 게 아니라 하나 둘 누적이 되면서 그것들이 점점 시장에 뻗어 나갔을 때 부동산 시장이 어느 순간 얼어붙기 시작하고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이제 그런 말 하고 있죠. 아파트의 특성상 뭐 공급하려면 적어도 3에서 5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고 또 뭐 이런 여러 가지 정책에 뻗어나가는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책을 바로 뭐 뉴스에서 보자마자 뭔가 시장의 변화를 느끼지 못한 이유가 바로 이런 아파트 부동산의 특징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하나 좀 팁을 드리면은 보세요. 종합부동산세가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이제 납부를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6월 1일에 집을 가진 사람이 종부세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6월 2일에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은 내가 종부세를 내야 되는 거예요. 재산세를 내야 돼야 되는 거죠. 무슨 얘기 아시겠죠? 근데 내가 5월 30일에 집을 샀다. 이러면은 종부세를 내가 내야 되는 거죠. 6월 1일 기준으로 내야 되니까. 이게 이해가 되셨다면은 보세요. 지금 부동산 정책이 굉장히 강화됐고 규제가 굉장히 강화됐고 또 이제 시장도 굉장히 지금 흐름이 좀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지금 시장이 과거보다 좀 냉각이 됐죠. 그럼 보세요. 시장이 냉각되기 시작했고 규제가 계속 강화되고 있네. 이걸 느낀 투자자들이 일부 소심하고 겁이 많고 좀 이런 책들을 통해서 약간 부동산 지식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공포를 갖게 됩니다. 아예 모르면 공포가 생기지도 않아요. 왜? 아 그냥 계속 올라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근데 조금 책도 몇 번 읽고 약간 뭐 비관적인 뭐 여러 가지 뭐 붕괴설 급락 뭐 1번 사례도 좀 알고 있고 정책도 조금 눈여겨보고 있으면은 이게 6월 1일까지 갖고 있는 사람이 재산세를 내야 되니까 그리고 또 시장에 또 점점 식어가고 있으니까 빨리 부동산 팔아야겠다 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럼 그런 사람들이 언제 팔려고 하겠어요? 6월 1일이 되기 전에 팔려고 하겠죠. 왜? 6월 1일에 팔면은 6월 1일 기준으로 그 명의가 돼 있는 사람이 종부세를 내야 되니까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5월 31일에 빨리 팔아가지고 종부세 안 내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린 여기서 투자 기회를 볼 수 있는데 어떤 투자 기회를 볼 수 있냐? 이런 종부세, 뭐 재산세 강화, 또 공시지가 엄청 올랐잖아요 이번에. 뭐 주택가격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걸로 인해서 겁을 먹은 일부 사람들,
소심한 집을 가진 사람들이 급매를 내놓을 가능성이 4월과 5월에 있을 수 있다. 당연히 있을 거라 저는 생각해요. 특히 5월에 6월 1일까지 종부세를 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5월에 어떻게든 빨리 처분하려는 사람들이 나타나겠죠. 그러면은 집을 사려고 지금 고민하시는 분들, 나 어차피 내가 살 집 하나 필요하고 내가 거주할 집 하나 필요하니까 집을 사고 싶은데 언제 사야 될지 모르겠네 라고 하시는 분들은 5월을 노리시는 거죠. 5월. 왜? 5월에 팔면은 매도인 입장에서는 이런 종부세, 재산세를 내지 않기 때문에 빨리 팔고 싶어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내가 조금 더 거래해서 우위를 가진 채 가격 협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좀 이용하시면 아마 집을 사시려는 그런 분들은 아마 5월이 좀 좋은 기회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한번 5월을 한번 눈여겨보세요. 제가 보기엔 5월이 약간 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아무튼 미래는 알 수 없습니다. 그건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제 생각이에요, 여기까지만. 네, 혼돈의 부동산 시장, 그래도 기회는 있다. 혼돈의 부동산 시장, 그래도 기회는 있다라는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총 두 개의 영상으로 제가 리뷰를 이제 할 예정이고, 이 첫 번째 영상을 제가 한 겁니다. 제가 내일, 두 번째 영상을 리뷰할 거고요.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고, 그 안에서 기회를 찾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 읽기는 1일 1일 성장, 성장하는 책 읽기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자유, 자기개발, 성장에 대한 다양한 것들에 관심 있으신 분이라면 성장읽기를 구독해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